그런데 노화에 저희 뭐 의학계에서 내리는 과학적인 정의란 사실은 세포의 정상적인 세포 분열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세포 분열이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에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서 뭐 주름살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밑쪽에 이제 콜라겐 층들이 뭐 모든 세포가 다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생성하는데 그 빨리빨리 채워지지 않으면서 서로 느슨해지고 공간이 생기고 약해지면서 이렇게 우리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그게 우리 몸 전체에서 다 일어나죠. 뼈, 혈관, 힘줄, 근육, 하다못해 뇌세포까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노화가 이제 우리 몸 전체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약해지고 그러면 피부 재생, 세포의 재생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 뭐냐?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기서열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크로점, 염색체 끝 말단에 있는 되게 요즘 아주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염색체 말단 부분이 점점점 짧아지면서 염색체, 즉 세포 분열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또는 아주 많이 나이가 들어서는 거의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인데 제가 되게 궁금했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그거를 기다리고 나이 들어가는 몸으로 방치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든 저항하고 빨리 세포 분열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즉 젊음을 계속 유지해가는 내 몸으로 만들어 갈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의학계나 과학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논문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런 것으로 이제 노벨상도 받으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 부분의 연구가 아주 핵심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쉽고 간단한 그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텔로미어의 단축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세포 분열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면 대개는 이제 뭐 이제 세포 분열의 속도가 더디어지는 것은 그 크로모솜 말단의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거고 그 짧아지는 이유를 봤더니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 속도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활성산소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적어지느냐? 너무 쉽습니다. 식단 조절. 음식을 좋은 음식과 포만감 있지 않게 먹는 습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의 자극. 뭘까요? 운동이죠. 이두 가지가 사실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음식, 어떤 운동들을 해가면서 노화를 예방할 것인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채식 굉장히 중요하죠. 과일이 아니라 채소입니다. 과당이 높은 과일을 채소보다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은 과당은 우리 몸에 단당을 굉장히 높이면서 빠른 속도로 칼로리를 소모해내고 빠른 속도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병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과일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맛있게 드시는 정도로 만족하시고 채소를 매일매일 드시도록 해주시고 포만감 있는 식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많이 한끼 식사를 하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대사가 활발하게 아주 오랜 동안 일어나면서 활성산소도 아주 증폭합니다. 활성산소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항상 칼로리를 만들어내거나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소가 사용됩니다. 산소 아시죠? 산소 분자는 이제 그 O 분자가 두 개에서 O2라고 했는데 그게 메타볼리즘 안에서 사용되면서 그 산소 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얘네들이 세포에 결합하면서 세포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활성산소는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아주 배부르게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소식을 하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해하셨을 거고 두 번째 운동은 과격한 운동 또한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냥 심장이 어느 정도 박동수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질 정도, 그리고 근육이 스트레치와 스트레 어,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그러한 정도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반복하시는 것. 그것이 몸 세포를 자극하면서 활성산소를 줄이고 텔로미어를 유지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젊음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